번째는 힘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바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팔에 있는 근육들은 손목을 지나면서 힘줄로 바뀌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 부위에 반복적인 동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힘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염증과 함께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건초염은 힘줄이 지나는 길목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정가은 씨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던 방아쇠 수지도 손가락을 굽혀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염증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바로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만나는 바로 이 부위인데요. 이곳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드퀘르뱅병이라고 부릅니다. 드퀘르뱅병. 두께. 어디 드시오? 스위스 드신데요. 스위스 드신데요. 우리 두고 봤네 오늘. 스위스 의사입니다. 1800년대 당시 손빨래를 많이 하던 중년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세탁기가 일을 대신 해주고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여전히 혹사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힘줄 때문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번에 힘줄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힘줄을 한번 보시죠. 그래, 저기 아파. 말씀드린 두 개의 힘줄입니다. 두 개 모두 어디로 향하고 있죠? 엄지로. 엄지손가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엄지를 벌려주고 펴주는 힘줄인데요. 엄지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쓰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조차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움직이고요. 반복적인 동작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뻐근하게 아파오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묘사 중에 칼로 베는 통증이라고 많이 말씀 많이 하시죠.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젓가락질, 글씨 쓰는 일, 혹은 바지를 내리고 올리고 조차가 힘들어지겠고요. 그런데 힘줄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줄 때문에 신경이 얻어맞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이제 힘줄이 그럼 신경을 때린다는 건데 한 핏줄에다가 한솥밥을 먹고 사는 식구이면 안 되잖아요. 왜 때려? 그러니까 힘줄이 좀 못 됐나요? 나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 힘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으로도 또 임재가 뻗어간다는 그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초음파로 본 영상인데요. 까맣게 보이고 있는 위에 것이 신경입니다. 네. 그 아래에 있는 하얀 것이 힘줄인데요. 예,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위에 있는 신경을 위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 하면서 손가락을 쓰는 상황이든지 거의 맞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손을 많이 쓰면 쓸수록 힘줄이 하는 일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을 계속 위로 치고 있는 겁니다. 얻어맞네.